놀랍지 않죠, 대대화가. 이 가짜조 대대화가 놀랍지 않죠. 뭐가 놀랍잖아. 라벨들이 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죠. 뭐가 되고 있어? go to place가 되고 있대. 근데 그것이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지. 뭐에 대해? 어떻게 음식이 생산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 그대로 복잡하겠지만,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려면 뭐에 대해? 라벨 보라는 얘기지. 그러나, 이 대학 연구가 발견하기를 뭘 발견했냐면, 소비자들이 크레이브한데 정보 더 많은 정보를 크레이브한데 크레이브 뭘 거니? 크레이브 더 많은 정보를 무시하다. 다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무시하든 말이 논리가 이상하잖아. 원하다죠. 열망하다 원하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죠. 특별히 뭐에 대한 정보야? 해롭지 않은 내용에 대한 그 정보죠. 근데 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당연히 해로운이겠죠. 해롭지 않은 이라. 그렇죠. 해로운 정보, 포함되지 않은 해로운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하겠지. 그죠? 실험실 연구가 351명의 쇼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험실 연구가 발견하기를,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들? 기꺼이 지불하는데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그 소비자들. 프리미엄이 뭐죠? 비싼 가격이죠. 아, 저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자들. 뭐 할 때? 제품이 라벨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할 때, 뭔가 없다고 말할 때, 이제 뭔가 안 들었어라고 말할 때, 그러나 단지 뭐 한다면, 만약 뭐 한다면 패키지가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뭐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제품이 뭐가 없는지에 대한 내 얘기 다시 복잡하다. 아, 근데 길다. 잠깐만 정확히 볼게. 다시 하겠습니다. 실험실 연구, 뭘 연구? 351명에 대한 연구가 발견했죠. 소비자들을 발견했죠. 근데 소비자들이 뭐 하는 걸 발견했어? 기꺼이 지불한다는 걸 발견했죠. 뭐를?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거지. 뭐 할 때? 뭔가가 없다고 라벨이 말할 때 쓰는 거죠. 그치? 그러나, 단지 뭐 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이 패키지가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 제공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정보야? 무엇이든지, 무엇인지 그 제품에 없는 무엇이든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꺼이 산다는 얘기지. 이게 없다고. 뭔지 알겠니? 네. 예를 들면, 밑에 예를 들어주네. 라벨 음식인데 어떤 음식? 라벨이 붙어진, 뭐라고 라벨이 붙어진? 음식 색소가 없다고 붙어진 라벨이 붙어진 음식은 강요하는데 몇몇 소비자들하고 뭐하고 강요해? 그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거죠. 사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하지만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뭘 사는 거야? 그 제품을 사는 거죠. 뭐 한다면? 같은 라벨이 정보를 위험에 대한 섭취하는 그런 염색소를 섭취한다면 생기게 될 위험에 대해서 정보를 뭐 한다면 더 산다는 얘기야? 포함한다면 더 산다는 얘기죠. 배제한다면이 아니라. 그치? 그게 얻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 그 재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얻을 때, 소비자들은 뭐 하는 거야? 자신감이 확신이 있거나 불안한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결심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거죠. 그치?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제품을 더 많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치?